네, 2021년 4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한 20일 후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교체가 됩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와 함께 그에 부수되는 가장 큰 행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입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청와대하고 그 뒤에 있는 북악산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정적이었다가 한번 가보자 라고 입장을 바꾼 바가 있는데 경제적 효과까지 보태져서 청와대와 북악산 개방 대박이 될 것 같다. 저희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강북, 종로를 중심으로 한 강북 지역은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그쪽 지역처럼 역사문화의 중심지가 되겠다. 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날 밤 청와대를 떠나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10일 날부터 오전 한 10시쯤에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 그날부터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일정이 나가니까 좀 찡찡거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고민정 의원, 그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좀 찡찡거렸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당선인의 배려로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식 하는 날까지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취임식장에 참석하면서 청와대를 떠났는데 뭐 이렇게 잔인하게 하루 전날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은 15일 날 청와대를 떠난다고 이미 밝힌 바 있거든요. 그 이틀 뒤에 고민정 의원이 찡찡거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두 당선인 두 대통령 사이의 서로 이야기인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떠드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 청와대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우선 이 제가 주말에 한번 이쪽을 등산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좀 본 거를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집무실이 떠나고 북악산이 개방되면은 어쨌든 우리의 한 역사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로의 복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공화정을 이룬 지금 뭐 왕정, 군주정으로 돌아갈 이유는 전혀 없고 그 봉건은 벗어 던져야 되지만 이 봉건이 만든 역사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는 건 아십니다만 동서남북은 방위만 가르친 거고 각각의 이름은 고유의 이름이 가질 수 있죠. 우리 남산의 고유의 이름이 목멱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름 지을 때 정도전 선생이 조선은 인의 예지신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이 왕조가 안정된다 그래서 인은 동쪽에 동서남북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은 인을 흥하게 해서 흥인문으로 했는데 지금 가서 보게 되면 흥인지문 갈지자가 더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 동쪽에 있는 산이 낙산인데 낙산이 서쪽에 있는 인왕산보다 지세가 약해서 그 산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갈지자를 덜어서 흥인문을 흥인지문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인의 예지신, 두 번째는 의죠. 이건 서쪽, 동서남북 서쪽에다가 했는데 이 의리는 두껍게 두텁게 하는 게 좋아서 두터울 돈자 돈의문으로 했습니다. 지금 돈의문 서대문은 없죠. 네, 조선 말기에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 인의예 예죠 예 예를 숭상하자 그래서 남대문은 숭례문 숭례문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 숭례 국민학교라고 이 서울 종암동에 있는데. 남대문 국민학교도 있습니다만 숭례국민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숭례국민학교로 나왔습니다. 숭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의예지, 지를 넣어서 북대문을 만드는데 북대문은 지혜는 밝아야 된다 해서 밝을 소자 소지문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소지문이 비읍시옷 이렇게 쭉 나가는데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이게 도성하는 여자들이 바람난다 그래서 그 후에 정숙하라 그래서 숙청문 거쳤다가 숙정문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숙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인지문, 돈의문, 숙례문, 지금은 숙정문, 과거에는 밝을 소자 소지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개의 소문을 만들죠. 동쪽은 동소문인데
이거는 은혜할 때 해자에다가 될 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때 조선은 나름대로 우리가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외하고 여진을 상대로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중화다 이런 개념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여진족 사신이 오게 되면은 대문으로 못 들어오고 소문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저 북쪽에서 오니까 이 동서문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 여진족을 우리가 베풀어 준다 그래서 그분을 해화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이제 소의문이 있는데 소의문은 왜 소의문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소문은 없어요. 남소문은 짓지를 않고 지금 흥인지문 동대문 옆에 고 이제 냇물이 흘러가는 문을 만들어서 광희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남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남소문이 아닙니다. 남소문은 따로 안 만들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소문으로 지금 가게 되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하문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정확히 하는 이름은 창의문이죠. 의리를 창성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대문과 사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의 예신은 사대문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에는 특별히 뭐 인의 예신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의 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이죠. 신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서울 한양 도성 안에 한 복판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다가 시간을 알려주는 종을 걸고 그 종을 땅 치면 모든 사람이 시간을 알아라 그래서 종로를 만드는데 그 종로의 이름을 보신각으로 했습니다. 보신각. 보신각이 있기 때문에 종로이가는 지금도 종각, 뭐 보신은 고유 명사고 보통 명사는 종각이니까 종각이라고 지하철역을 부르고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역사가 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청와대하고 북악산을 개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북악산 그 안내도인데 맨 왼쪽에 창의문이 있습니다. 창의문에서부터 지금 그 지도에서 보듯이 111 소나무를 지나서 백악산 청와대 뒷산에 올라갔다가 청운대를 지나갔고 쭉 내려오는 길은 지금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악산 남측 루트를 개방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신설 삼청 안내소라는 게 있고 그 위에 계곡 쉼터가 있고 오른쪽 보게 되면은 법흥사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쭉 올라와서 청운대 삼거리에서 이 만세동산으로 둘러오는 길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5번이라고 표시된 북악산 산마루를 걷게 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막한 게 법흥사터하고 만세동방터 요두 루트입니다. 요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개방하겠다 그랬는데 이걸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북악산도 다 개방했다 그러는데 다 개방한 건 아니죠.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요맨 하단에 청와대 그림이 있잖아요. 청와대 하단에서부터 바로 북악산 정상으로 백악마루로 올라가는 길이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만 전용 루트인데 앞으로 그거를 이 대통령 집무실 개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개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등산로, 현재도 개방되어 있는 등산로를 제가 지난 주말에 걸었는데, 제 자하문, 정식 이름은 창의문이죠. 그 앞에 가게 되면은 최규식 경무관 동상이 서 있습니다.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가 이끄는 북한 특공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었죠. 그래서 이제 서부전선을 돌파해서 파주를 지나갔고 북한산을 지나서 이까지 왔는데 이 청와대 뒷산 요 자하문 고개를 넘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뭐 이상하다 신고가 있어서 갔다가 너는 누구냐 할때 인민군들이 총을 쏴서 이분이 여기서 사망을 하죠. 그래서 그분을 나중에 이제 경무관 군대를 얘기하면 별 하나로 올려서 추수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대규모 토벌진이 벌어지는데 그때 전사한 최규식 경무관을 기리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하문이고 쉽게 말하면은 그 자하문 고개의 정상 부분이 됩니다. 그 앞에 가게 되면은 이 동상 앞에 가게 되면 자하문 고개 또는 윤동주 문학관 하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 사진에서처럼. 이거 이제 사람들 여기서 모여서 북악산으로 가거나 또 반대편 인왕산 등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눈여겨 안 봅니다. 이 버스 정류장 푯말 앞에 보게 되면 청계천 발원지라고 하는 이런 비석이 작은 게 있어요. 이 고개 제일 꼭대기인데 여기서부터 이 하수구 보이죠? 왼쪽에. 그게 샘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청계천이 시작됩니다.
요쪽 저 밑에 가게 되면 청운중학교, 그 옆에 경복고등학교 지나서 청와대 옆으로 해갖고 쭉 흘러가서 이제 내자동 어디쯤 가가지고 옛날 진병여고 자리 해갖고 지금 동아일보가 있는 청계천으로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계천 바른지 한번 보시고요. 이 청계천 바른지가 지금은 이제 동아일보 앞에 오게 되면 이렇게 크게 흐르는데, 이거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그 중랑천에서 하수 처리하는 물을 끌고 와서 하수 처리한 물을 끌고 와서 다시 흐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계천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거 아주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다 좋아하죠. 제가 이때 청계천 복원할 때 굉장히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국민들도 좋아하고 도시도 아름답고 그래서, 야, 이게, 도시 기능을 위주로 도로를 닦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이게 창의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문을 그 옆에 있는 다른 문 밑에서 찍어본 건데, 창성할 장자 의리의 문. 이 창의문은요, 인조 반정 때, 광해군을 내쫓는 세력들이 와서, 인조를 다시 세울 때, 그 반란군, 능양군이 이끄는 반란군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러죠.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이 창의문은 어땠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지문이라고 이름 짓고 왔을 때는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아놓고 창의문도 닫아놨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산길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능양군이 인조 반정 때 반란군을 이끌고 넘어왔고. 참고로 이 창의문을 딱 넘어가면 부암동인데, 부암동 가보면은 거기 과거에 내시들의 살림집들이 있었답니다.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내시들. 지금도 집터가 있습니다. 부암동에는 이제 내시는 한번 뽑히면은 내시들을 만들긴 참 어렵죠. 과거로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하면 오랫동안 여러 왕을 모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양자를 들여서 또 그분을 내시화 해갖고 또 키우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런 동네가 있고요. 그게 이제 부암동인데 부암동에서 반대편을 딱 보거나 창의문 올라가다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인왕산 쪽인데 여기 봄철 이맘때 가면 여기 벚꽃류하고 개살구, 개복숭아 피면 정말 이쁩니다. 지금도 아주 여기 이쁜 동네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의문에서 쭉 계단길을 올라가면 백악산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비석에 있는 정상을 만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북악산 정상입니다. 이 북악산이나 인왕산은 오래된 땅이라서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서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바위만 뼈만 남은 산이죠. 그래서 이제 백악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북쪽이니까 북악으로 부르죠. 지금 북악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이름은 백악이 아닌가 하는데 하여간 이 산마루에 가면 백악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백악산 표지가 있는 데서 조금 남쪽을 보면 경고 해갖고 여기는 군사시설 로 출입을 금합니다 하는 하면서 쪽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 등산로인데 여기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요 앞에 가면 여전히 그 날렵하게 생긴 경찰에서 나왔겠죠. 그런 친구들이 사복을 입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문을 안 열어놨는데 이거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 청와대 본관을 만나게 되죠. 청와대 본관에, 이 청와대 본관은 1990년, 91년부터 노태우 정부 때 지었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과거에는 경부대, 박정희 이후 전두환 때까지는 청와대로 불리던 옛날 일본 총독이 살던 관저가 있었는데, 그 총독 관저를 없애고 지금 청와대를 지을 때 그쪽을 닦다 보니까 이렇게 천하제일복지라고 하는 그 지역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글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명당이구나. 그때 명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하제일복지에 대해서 누가 이걸 새겼는지는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추론만 나오는데 아 이게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죠. 불타버리고 나서 거기는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왕실이 폐허가 된 거는 고려가 만월대를 군 걸로 썼는데 그게 이제 벌써 거란종의 침략을 받을 때 무너졌었고, 또, 몽고족의 침략받아서 완전히 거의 폐허가 됐었죠. 그래서, 500년도치를 필마로 돌아더니, 만월대도 주초 이러다, 인거는 간대였고 하는 그 시조가 기억나시죠? 길재 선생이 긴 거죠. 그것처럼 경복궁도 한 몇백 년을 폐허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선비들이 요,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무리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여서 놀았던 것 같아요. 놀기 좋으니까 천하제일복지라고 하지 않았겠나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경복궁으로 올라왔는데, 저희 다닐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희보다 한 10년 선배들은, 그때만 해도 김신조의 침투가 있기 전이니까, 여기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가서 많이 놀았다고 하거든요. 그땐 자유로웠습니다. 김신조 침투가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쪽이 폐쇄가 된 거니까, 그 이전에 조선 선비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았던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라고 하는 터는 이게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건데, 우리 신라라는 나라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고구려는 왕이라고 돼 있고 신라도 왕이라고 돼 있고, 초기에는 뭐 박혁거세 마리깐 차차옹 그런 말을 쓰다가 이제 후대에 와서는 왕이라고 했지만, 명칭은 왕이 썼지만 군주를 사실은 제국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제국이냐 왕국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동아시아에서는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수도를 하나만 가졌고, 그렇지 제국을 자칭하는 나라들은 복수의 수도를 가졌습니다. 고구려도 국내성하고 평양하고 또 어딘가 세 개의 수도를 가진 사실이 있고요. 신라도 남경, 동경 이렇게 해서 3경을 가진 바가 있고, 고려도 남경, 동경, 서경 그리고 개경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황제를 자칭하는 나라들은 자기 수도 이름에 경자를 집어넣습니다. 고려는 자기네 수도를 개경이라 그러고 삼경을 따로 뒀어요. 그중에 저 동쪽에 있는 거는 지금 경주인데 거기를 동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쪽에는 지금 서울인데 거기를 동경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서경은 지금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고려는 외교를 할때 스스로는 제국처럼 움직이고, 다만 강한 나라를 상대할 때는 스스로 임금이 군주가 왕을 자처해서 내제외왕, 스스로는 황제고 바깥으로는 왕을 지칭한 나라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러한 고려가 이제 황제국을 했을 때, 지금 북악산 청와대 자리를 그 남경이라고 해서 남경의 궁궐터로 삼았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원나라한테, 몽골한테 항복을 하게 돼서 편입이 이제 식민지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서울경자를 못 쓰게 돼서 개경은 개성, 경이 옛날에는 제일 높은 도시고, 그 다음에 부목군현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를 쓰죠. 그래서 개경은 개성부, 동경 서울인 남경은 한양부, 동경인 경주는 동경은 계림부, 그 다음에 서경인 평양은 평양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이 생기는데, 조선은 명나라의 조공국가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경자를 못 쓰고요, 수도를 한성부라고 합니다. 한양부에서 한성부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한양을, 한성을 경성으로 바꾸는데, 그때 경성부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 지금의 일본도 그런데, 그럼 일본은 스스로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일본은요, 동경은 자기 쓰는 서울경자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인 그 교토하고 오사카는 걔네들은 지금도 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 밑에 목구녀는 다 현으로 통일했죠. 그래서 일본은 도도부현 체제입니다. 첫 번째 도는 동경도고, 두 번째 도는 홋카이도 도고, 나머지는 이제 부현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한성부, 한양부, 그다음에 경성부를 불려온 거는 조금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서울이라는 이름을 딱 찾았죠. 한양 그런 거안 찾고 서울, 우리말로 한 거죠. 그 현재 청와대 건물은 91년 완공된 건데, 노태우 때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제 만월 때도 추초가 됐죠. 완전히 뭐 폐허가 됐는데 거기는 도읍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로 이제 지금 한양으로 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궁궐을 세웁니다. 경복궁이라고 하죠. 경복궁이란 말은 그 중국 고전인 시경에 나오는 말일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았던 말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임진왜란 때 조선 선조가 참 지금 누구 대통령처럼 무능한데 도망가니까, 그때 조선 민중들이 우리도 못 지키는 임금이라고 해서 불질러 버리죠. 왜군이 태운 게 아닙니다. 홀랑 타버려 갖고 흥선대원군이 복원할 때까지 몇백 년간 이쪽은 폐허로 있었습니다.
개성의 만월대처럼 폐허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면서 정복궁을 살리는데 그 뒷땅에 있는 걸 갖다가 그때 아마 경무대, 경복궁이고 그때 경찰을 따고 문은 그쪽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경복궁의 북정문이 신무문이니까 그걸 따서 경무대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 거기서 이제 후원처럼 썼었죠. 그래서 경무대란 이름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총독의 관저를 이 경무대에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하지 중장이 와서 분정을 할때 자기가 머물다가 우리가 정부를 세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화동에 있는 이화장에 머물다가 일로 오시면서 경무대라고 이름을 쓰게 되죠. 총독 관저를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아좀 그렇다 이름이 그렇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때 와서 새로운 이름을 짓자 그러는데 그때 결정된 게 청와대입니다. 푸른 기와를 해서 청와대를 했는데 근데 참 슬픈 현실 중에 하나가 그때 학자들이 건의할 때이 청와대라는 이름하고 화령대라는 이름을 고르십시오 그럽니다. 화령이라는 게 뭔가 하면 평화할 때 화자에다가 안녕할 때 영자입니다. 이게 조선이 처음 건국했을 때 명나라에다가 우리 국가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고 사신을 보낼 때 우리는 기자조선을 이은 나라니까 조선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두 번째 하는 이성계가 태어난 고향이 화령. 화령입니다. 화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령은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독립할 때첫 번째로 회복한 곳이죠. 그래서 화령으로 할까요? 조선으로 할까? 했더니 명나라 황제가 너희는 원래 기자의 후손이고 기자는 우리 한족이 세운 나라니까 조선으로 해서 조선으로 갑니다. 까딱했으면 조선은 화령이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화령을 윤보선 시절에 다시 학자들이 찾아서 이게 옛날 조선의 수도였으니 화령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합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까지 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걸 황화대라고 바꾸자. 누런 기와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계속 조선실은 조공국으로 있다가 고종 때 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덕수궁 앞에 가게 되면은 그 건너편에 조선 호텔 가는 길에 거기에 이렇게 그 팔각정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옛날에 황제가 하늘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즉위를 할때 비로소 누런 골룡포를 입습니다. 황제는 누런색입니다. 누런색을. 그때까지 우리 임금들은 누런색을 못 입습니다. 그걸 기려갖고 우리 청와대가 아닌 황화대로 하자는 게 있었는데 지나갔죠. 그렇게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와대로 쓰다가 이번에 이제 이거를 국민에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계속 사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백악마루에서 조금 더 이제 가다 보면은 이 총맞은 소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김신조 1968년 김신조가 침투했을 때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맞은 총알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믿지 않아요. 총알을 맞으면은 나무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이렇게 사람도 터져나가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인지 뭔지만. 김신조 이야기를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은 청운대라고 하는 데를 볼수 있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옆에 청운중학교가 있는데, 옛날부터 요 지명이 청운대였던 모양이에요. 이 청운대를 지나면은 청운대 삼거리가 나오고, 거기서 남쪽으로 가는 삼청안내소 편말이 있습니다. 네, 이 길로 쭉 가시면요. 제가 갔던 날, 와, 등산객 미어 터졌습니다. 산에는 지금 배경처럼 실록도 좋고, 산 벚꽃이 펴서 경치가 좋았는데, 미어 터졌었습니다. 삼청동 문재인 대통령이 개방한 길로 올라오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엉켜갖고 엄청 많았는데, 이리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요 길로 올라온 걸로 돼 있죠. 법흥사 터를 만납니다. 요 팻말이 있고, 저 팻말 안에, 요 팻말 안에 있는 사진 보게 되면은, 그 둥근 기단이 보이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걸터 앉았다고 해서 불교계에서 뭐 항의하고 그랬는데, 사실 법흥사는 터만 남아있고, 이 돌덩어리들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누가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데, 이 법흥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법흥사는 조선시대 때 없어진 절입니다. 조선은 숭유억부를 해서 유교를 키우고, 사대문 안에서의 절을 다 없앴습니다. 아마 이때 없어졌어요. 고려 때는 있었는지 모르죠. 기록에 따르면 신라 때부터의 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법흥사터에 가보면은 샘물이 나오는 걸, 물이 처음 시작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을 만들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법흥사로 쭉 내려오시거나 만세동방 쪽으로 돌아서 내려오시면 삼청동공원
건너가는 길을 만나고 그걸 건너시면은 삼천곡을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시면 그 수제비가 유명한 청계 공간이 있는 그쪽 삼청동으로 오십니다. 근데 쭉 가서 보니까 지금 삼청동도 이제 경기가 팬데믹도 풀린다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해서 음식점에 막줄 서기 시작하던데, 아, 저를 쭉 둘러보면서 느낀 게, 야, 청와대 개방하게 되면 박 터지겠구나. 그 앞에 있는 경복궁, 이미 거기가 고궁으로서 꽤 가치가 있죠. 거기에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청년들도 많고, 외국 관광객 많이 오고 하면은, 야, 이게 개방된 청와대와 더불어서 큰 히트를 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이 청와대를 어떻게 이용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있어요. 국회 도서관장 지낸 유종필 씨는 청와대 본관을 국가대표 도서관으로 만들자. 전 국민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뭐 녹지원도 있고 땅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강규영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울시향이 쓸수 있는 콘서트홀로 쓰자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시면은 옛날 왕궁이었던 루브르를 박물관으로 쓰니까 박물관으로 쓰자는 주장도 있고요.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하자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되든 간에 그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고 대학교에 가보시면 도서관이 중심이고 또 문화센터로 가게 되면 박물관이 중심이고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좀 권위주의적인데 거기를 음악당이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또 운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맞물리게 되면은 이쪽이 꽤 경제적 효과가 있겠다. 맛집도 많고 북촌, 서촌이 다 개발, 더 경제가 살 거고 그 다음에 청와대 때문에 그쪽에 고도금지 때문에 다 건물을 못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총리 공간 있는 삼청동 가보면 3층 이상도 못 짓고 있는데 그 건물들이 지어지고 예쁘게 따뜻게 되면 동네가 확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면 경제 효과가 대단할 수도 있겠다. 응? 대단할 수도 있겠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뭐 누가 조사했더니 3조 3천억 원에 뭐 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러는데 날 수도 있겠어요. 광화문 일대부터 쭉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그럼 이쪽은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는 과거에 명문고등학교 경기 경복 진명 말하는데 뭐 덕성 이게 다 떠나서 이제 학 명문 젊은이 길은 안 되고 대학은 원래 없었고 또 옛날에 종로학원 대성학원 그거 다 떠났으니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현대 본사도 있었고 삼성도 밑에 있었지만 다 떠났으니 없고 비즈니스 타운도 안 되고 관공서가 있었지만 지금 세종으로 가고 과천 자꾸 줄어드는데 그걸 제끼면서 새로운 문화촌이 되겠구나. 그러면 강북 종로 일대가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지금 종로에 가보면 창신동, 신설동 가게 되면 참그 낙산 밑으로 참 형편없습니다. 그쪽이 재개발되면서 서울이 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이 풀어야 할 문제가 꽤 많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뭘 신무 원력이 있어서 이분이 뭐 대통령 하려고 꾼 사람도 아닌데 용산으로 옮기겠다. 용산도 처음엔 아니었잖아요. 무조건 청와대 못 들어간다 했다가 용산을 대안으로 택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면서 부흥의 싸인이 될 수도 있겠다. 청계천을 개발해서 쫙 키워서 서울시름 좋아하듯이 청와대 개방이 큰 효과를 낼수 있겠다. 북악산 개방이 큰 효과를, 경제 효과를 낼수 있겠다. 새로운 숨통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10일 청와대 개방되고 곧 이어서 그 수방사 부대를 정리할 문제가 있으니까 북악산 개방돼 보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급적 평일날 가십시오. 복작복작 되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아마 68년 이후 닫힌 북악산을 다시 보면서 둘레길로는 아주 적당한 높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서울시민의 좋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의 선택, 미필적이긴 하지만 뜻밖의 큰 효과가 나겠다.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